3학년 되면서 어떤 곳으로 취업할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전공 수업에서 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느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현장 가서 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3학년 돼서 생산 시스템 관리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배우는 내용을 직접 생산 현장에 가서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기아자동차 조립 공정에서 현장직 근로자들이 자동차를 어떻게 조립을 하고 있는지 또 그곳에서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제가 목표로 하는 직무를 위해서는 어떤 사고를 키워야 되는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택 항만 공사를 직접 가보게 되었는데 직접 배를 타고 견학을 하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더 몰입도도 컸던 것 같고 직접 거기 있는 크레인들을 볼 수 있어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공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실제 공기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평택항만 공사에서 가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말로만 항상 자동화됐다고 들었지 실제로 어떻게 자동화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이 없었는데 프레스 공정 거기를 거치면서 실제로 로봇들이 프레스 공정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자동화가 되고 있구나 하면서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는 저는 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취업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4학년 돼 보니까 그 공장에서 직무를 이해하는 건 되게 좋은 직업 같고 또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또 그 근로자들과 함께 최고의 뭐 품질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거에 중요성을 느꼈고 또 오늘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옆에 펼쳐진 품질 뭐 보증서, 계획서, 그런 시방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이론들을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아 내가 대학 수업 때 들었던 그런 지식들과 현장은 큰 차이가 없구나 연장선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 갔을 때 그 안에 공정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게 제일 인상 깊었고 산업시찰이 아니면 제가 따로 경험해 볼 수 없는 경험들이었으니까 이번 기회로 실제로 공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